KTX가 서대전 경유 시 빨리 출발한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고속철 운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장애 시장에 이어 시민단체와 관광업계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현대가 수소차 기반 창조경제를 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유기호 센터장에게 어떤 구상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광주의 부끄러운 교통문화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금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투자 수단으로 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을 거치면 운행시간이 45분 더 늘어난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배차 간격을 고려해봤을 때 먼저 출발한 열차가 더 늦게 도착하게 되는 기현상까지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고속철의 호남선 배차 간격은 평균 34분. 코레일은 수익상 서대전역 경유가 필요하다며 45분이 더 걸리는 경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가 먼저 용산에서 출발하고 배차 간격대로 34분 뒤에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는 KTX가 뒤따라 출발할 경우 늦게 출발한 KTX가 더 빨리 도착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늦게 출발하는 열차가 KTX가 먼저 도착해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승객들이 서대전 경유하는 차량을 거의 선호를 안 할 것이고 요금이 많이 싸다면 그나마 서대전 경유편 이용객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토부 기준대로라면 저속철이 더 비쌀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코레일은 국토부 기준 외에도 장거리 체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운임은 더 싸다고 밝혔습니다. 추산 운임은 4만 5천 원 선입니다. 시간은 45분이 늘어나는데 요금은 천 원가량만 낮아지는 셈이라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이용객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서대전역 이용객 문제는 호남고속철 경유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전역 중심의 그 연계교통체계를 갖추고 또 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혹은 새마을열차 투입을 증가시켜서 지역교통체계로 푸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서대전역 경유안이 가진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대전을 위한 저속철 아니냐는 지적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호남고속철도가 원한대로 운행되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윤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눈물 젖은 호남선을 이용했던 호남인들이 다시 분노의 눈물을 흘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광주 전남북 시도당 위원장들도 청와대를 방문해서 서대전 경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관광협회도 원래 계획대로 호남고속철을 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운전이 난폭하고 교통신호 안 지킨다. 우리 지역 운전자들을 향한 외지인들의 평가입니다. 부정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녹색불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들이 마치 제신호인 양 내달립니다. 주차장도 아닌 인도지만 주차장처럼 버젓이 차를 올려다 놓고 사라져버린 운전자. 광주가 고향인 46살 하모 씨는 이런 불법 현장을 볼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국민신문고에 고발합니다. 광주에 살 때는 다른 지역도 이렇겠거니 생각했는데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니 광주의 교통문화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렇게나마 낫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횡단보도 같은 데는 건너려면은 저는 광주 생각해가지고 차를 먼저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차가 서줘요.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건 문화 자체가 완전히 광주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이래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 교통문화에 질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이들의 불만과 불평은 하늘을 찌릅니다. 대전에서 살다 최근 광주 비엔날레 부근으로 이사왔다는 남성은 공무원들도 한통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한 10번 정도 제가 그 민원센터에다 민원 제의를 했고요. 예산 문제, 그다음에 뭐 제도적인 문제, 이런 제도야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해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지인들은 광주의 교통문화에 대해 형편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에도 교통문화가 안 좋다는 평가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28.9건을 기록한 광주의 교통문화지수는 2년 연속 10위, 그중 광주 동구와 광산구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꼴찌입니다. 전남은 사정이 더 나빠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가장 적은 서울보다 20명이나 더 많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17개 시도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도로 환경이나 시설물은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시민들의 나쁜 습관과 생각이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좀 난폭운전이 좀 많았고 난폭운전이 교통사고 기인도 되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었고 주법정신, 그다음에 그 신호 안 지키는 방법. 이 같은 교통문화 속에 교통사고로 해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고 운전자들끼리의 다툼과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겠다, 내용이 좀 어렵다 이런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유기호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센터에서 앞으로 하게 될 일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실생활과 자동차 네. 기술 분야 창업을 창업 지원을 비롯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수소차, 수소경제 메카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센터에서 수소자동차를 만드는 건 아니죠? 네, 이 수소경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네. 수소 생산, 그리고 운반, 저장, 또 이제 연료전지로부터의 전기 생산, 그다음에 전력 전송 등 많은 파생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는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저희 센터는 이러한 사업들 발굴을 위한 기초 작업과 또 실제 사업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소 자동차 관련해서 연구 개발이라든지 벤처 창업 이런 걸 지원하겠다는 건데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수소 펀드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창업 지원은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합니다. 네. 총 1,775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서 창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또 관심이 많으신 이 수소 쪽의 펀드는 150억 원을 조성해서 관련 기술의 확산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거나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광주센터의 파트너가 현대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현대차가 무슨 역할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광주시와 협력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손발이 되어서 도와주죠. 사업 전후방에서 기술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자동차 생산 전문 업체로서 창업자의 자동차 부품 개발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부품의 전문적인 시험이랄지 특허 검토랄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네. 또 우수한 벤처 창업자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특화 프로그램에 얹혀가지고 자동차 제품 개발 그리고 사업화 진행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현대차 미래에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참여하면 광주 공장이 증설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저희 센터 사업하고 네. 공장 증설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자동차 관련 창업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제 부품업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혁신센터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서민 생활에까지 이제 창조경제가 뿌리내려서 네. 경쟁력 있는 시민 창업이 늘어나고 그 결과 광주의 시장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 조그만 아이디어로도 창업이 가능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네.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네. 네. 예, 고맙겠습니다. 저희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금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바닥을 찍었다. 지금이 투자 적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귀금속 전문 상가.
10여 개의 전문 매장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금 구입을 문의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집에다가 또 갑자기 또 현찰이 필요할 때 금방 이렇게 바꿔서 6,600만 원까지 치솟았던 골드바 1kg의 가격이 최근 5천만 원 안팎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금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테크로 많이 찾는 사람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이제 금값이 많이 내렸고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고 투자처가 적절치 않으니까 이제 시중은행의 PB 센터에서만 취급됐던 골드바 판매가 지난 연말부터 전 영업점으로 확대된 것도 금테크 열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확대됐던 작년 12월 이후 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국제 금 시세도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현물이 아닌 예금이나 펀드로도 금에 대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 정도로 해서 금 실물 일부하고 금 관련한 ETF하고 그 골드 통장을 좀 적절하게 여기에 현물에 직접 투자할 때는 부가세와 거래 수수료가 붙고 간접 투자할 때는 수수료와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도 금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땅값이 7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광주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땅값은 1.31% 오르는데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전남 역시 1.8%의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고 나주는 혁신도시 개발의 여파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발표한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125명 가운데 여성이 96명으로 76.8%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29명으로 23.2%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남의 경우는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504명 가운데 남성이 207명으로 여성보다 36명 많았습니다. 담양 중로원 근처의 한 시골 마을이 예술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과 주민들의 공공미술을 통해 문화명소로 변모하고 있는 이 마을을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록원 대나무 숲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관방지름이 흐르는 아늑한 마을. 중록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머물다가는 담양 향교리에 문화예술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엔 주민들과 나들이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감성 벤치가 놓였고 마을 회관 옥상엔 자기로 만든 대나무와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마을의 상징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담장엔 중록원 일대 가볼 만한 명소들과 어디에 누가 사는지를 알려주는 마을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적인 게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담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방치됐던 폐관은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소통하고 작품도 창작하는 문화예술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평범했던 시골 마을이 문화예술로 새 옷을 입은 건 지난해부터 진행된 마을 미술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8명의 젊은 예술가들과 주민들은 문화부와 담양군의 지원을 받아 아기자기한 이야기로 마을 곳곳을 꾸몄습니다. 이런 그림 그리기 전에는 좀 어두웠지 마을이. 그런데 이거보다 붙여놓고 온 게 이쁘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잘 그렸다고.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삶에 더욱 밀착된 작품과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마을의 생업이었던 대나무 공예를 활용해 아트 상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담양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이 마을이 정말 문화 마을이구나, 예술 마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대규모의 작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록원을 찾는 재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향교리의 마을 미술 프로젝트는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세계 대나무 박람회에도 신선한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